안녕하세요, 여러분. 혼자서 나하는 미디 작곡의 강사 송정입니다. 곡곡 과정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면 리듬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한 곡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제가 믹스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내장 이펙터로만 할수 있는 최대한의 원리를 이용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곡을 만지는 믹스 방법과 마스터링 효과를 낼수 있는 것까지. 여기서 베이스를 통해서 초저음역대가 막 나오고요. 고음역대가 추가됩니다. 화성도 추가되고요. 클라이막스를 알리는 부분이죠.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 그루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이햇 벨로시티를 제가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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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으로 했는데, 강, 약, 약, 강, 강. 그루브가 달라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하이햇 때문에 엄청난 그루브가 많이 바뀝니다. 이런 가상악기 안에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만들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 레틀로그가 참 좋은 신디사이저라서 이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디케이를 건드려서 뿡 하게 나오고 할 수도 있고, 릴리즈를 좀 줘서 좀 남아있게. 리버브 하시는 분은 아시죠? 샌드로 이제 보내면 공간감이 완전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걸 저장을 다 합니다. 다 저장을 저장하고 저장하고 EQ도 저장하고 저장하고, 자신이 원하는 곡에 자신이 쓰면은 남들과 절대 똑같은 곡이 안 나와요. 보컬의 위치,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여기가 컨덴서 마이크고요. 그럼 사람이 이쪽을 이제 컨덴서 마이크의 정면을 이쪽으로 본다 치고, 여기 팝 필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리.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서 거리가 비슷한 게 좋은데, 이 팝 필터와 마이크 거리가 주먹 하나 정도. 그래서 녹음을 받을 때는 50%에서 70%의 볼륨으로 받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이 녹음은 상대적인 거라서 주변에 있던 여기 지금 뭐 돌아가는 뭐 이런 소리, 컴퓨터 소리들 이런 게 아, 아, 아 했을 때 안 들려요. 상쇄가 된단 말이죠, 제 목소리 때문에. 근데 아, 아, 아 했을 때 이렇게 해놓고 볼륨을 끌어올려 버리면 노이즈가 뜹니다. 이 앞에 부분을 좀 강력하게 해주고 싶다. 위상 차이를 이용해서 하스 이펙트를 쓰셔도 됩니다. 이걸 뮤트를 해놓고 지금 이렇게 틀면 가운데서 두 배로 크기로 나오겠죠? I think. 그쵸? 너무 크죠? 이 위상, 첫 번째 시작되는 위상을 하나는 조금 앞으로, 하나는 조금 뒤로. 그런 다음에 이 패닝을 하면 완벽하게 좀 벌어지는, 엄청나게 벌어지는 효과가 납니다. I think I'm falling in love, but it's real. I think I'm falling in love, but it's real. 가운데와 양쪽 위상 차이가 한꺼번에 들리기 때문에 볼륨 증가가 조금 되죠. 그러면서 힘이 생